안녕하세요. 요즘 장마철인데 집안 구석구석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습이 많아가지고 약간씩 그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맨날 쓰는 이 샤워기 헤드 부분도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그 락스를 타가지고 뭐 양은 그냥 적당히 이한 바가지에 그 락스를 한 반컵 탔으니까 그 대략 이물 양이 이 정도 되면 한 1리터 되려나요? 여하튼 적당히 타가지고 락스 맨날 쓰니까 이렇게 담궈놨는데 아우 생각보다가 지금 와보니까 기겁할 것 같네요. 이거 얼마나 시커먼 게 많이 나왔는지 와 놀랬습니다. 진짜 샤워기 안이 이렇게 더러웠다니. 야. 예, 여기저기 제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, 장마 끝나고 저 싱크대도 그 베이킹소다를 락스에 이겨가지고 깨끗이 닦았는데, 그거는 촬영을 안 했네요. 여튼, 이 습한 계절에는 이 곰팡이를 잘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보일러를 한번 돌려서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, 집안을. 아침에는 락스만 탔었는데, 베이킹소다를 좀 타가지고, 한 1시간 더 담궜다가 씻도록 하려고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세탁 세제도 좀 탔고, 락스랑, 그, 베이킹소다랑 이렇게 타서 한 시간 더 담궈가지고 세척해 보겠습니다. 깨끗이 다 떨어지는지. 아침에 소독하려고 담가 놓은 것이 때가 남아서 다시 그 락스 세제, 베이킹소다 이렇게 타가지고 30분 더 담궜습니다. 이제 세척해 보겠습니다. 이 까만 거는 뭔지. 비닐 작업을 꼈고요. 이게 쉽게 지기는 하는구나. 이 샤워기를 지금 산 지가 4년 됐으니까 4년 동안 한 번도 안 닦았습니다. 요새 장마철에 혹시 뭐 다른 데 보니까 습도가 많아서 안에 곰팡이가 있지 않을까요? 락스에 소독한다고 담궈봤지만 이렇게나 지저분하니 그냥 쓰고 있었네요. 와. 이제 자주
몇 달에 한 번씩 이걸 씻어가면서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침에 하기 전에 걸 찍어 놨어야 되는데, 하기 전에도 겉모양은 그다지 지저분하지가 않았었는데 이 구멍 안쪽에서 그렇게 더러운 게 많이 나왔었나 봅니다. 방금 전에 샤워기 헤드를 그 소독하고 세척해서 썼는데, 지금 세면대에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. 쓰다가 보면 이렇게 잘 안 내려갈 때가 있는데, 여기 보면은 쫙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내려갑니다. 이게 여기가 이렇게 저희 것처럼 빠지는 경우가 있고, 완전 구형은 또 안 빠지는 것도 있는데, 요새는 이거 대부분 다 이런 거 내지는 요 위에 뚜껑만 나사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. 이렇게 여기서 보통 걸린 거를 뚫어주면 물이 잘 내려가는데, 지금 이걸 빼도 잘 안 내려갑니다. 그 밑에 호수가 막혔는데 그거를 어떻게 뚫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요 밑에는 저희 거는 구조상 이렇게 카메라를 찍을 수 없게 돼 있어서 일단 뺀 다음에 잡아당기면 빼지게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불리하기가 쉽습니다. 교환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사로 잠그는 게 아니고 위에가 고무로 된 걸로 하시면 청소하기가 편하더라고요. 일단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아우 되게 더럽네. 여기를 풀어주면 오 이렇게 더럽지만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막힌 게 아마 이 안에가 막혔을 텐데, 비닐장 같은 거 끼고 하시면 됩니다. 머리카락이 주로 이제 세면대 하수구는 거의 다 머리카락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. 머리카락이 일단 막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쓰레기는 치우고 땡기면 이것도 소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사를 이런 거 입고
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놨다가 이제 또 한 시간 후에 깨끗이 세척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분해해서 세척을 다 했는데, 이게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세면기 부속품을 청소를 해봤는데, 이것이 가장 쓰기가 편하더라고요. 조립하기도 쉽고, 빼기도 쉽고, 그래서, 이거 세면기 부속품만 따로 파니까 구형 쓰는 사람들은 사서 바꾸면 됩니다. 여기서 딱 꼽았다 뺐다 하기 때문에 제일 편해요. 오늘 맘먹은 김에 세면기랑 하수구랑 전부 다 청소했네요. 이게 꽉 잠겨야지 냄새가 안 올라옵니다. 여기 물이 좀 차야지. 세척을 마쳐가지고 밑에 거는 조립을 했고,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니까 물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잘 빠지지. 좀 물이 조금 안 내려간다 싶을 때마다 이렇게 위에 것만 먼저 싹 청소를 해보고, 잘 내려가면 놔두고, 그래도 안 내려가면 밑에 걸 빼가지고 청태랑 머리카락을 청소해줘야 됩니다.
여기 지금 파진데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냄새가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. 이게 밑에 박힌 게 있어. 완전히 청소끝. 싱크대도 락들 보관하는데 하루 종일 담가놓으면 물때낀 거는 다 락대에 녹아나는데 사용을 해서 한 시간 정도 담갔더만 돌렸는데 이제 이렇게 문질러서 씻으면 그렇게 잘 씻습니다. 여기는 밑에는 원래 잘 안 씻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한 번씩 열으면서 자주 이게 씻어줍니다. 이게 밑에 물이 지금 안 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보면 이 구멍을 비닐봉지에 신문지 구겨가지고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. 그러면 락스를 채워놓으면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, 외출할 때 담가 놓으면, 안에 지금, 안에는 한 번도 안 씻었는데도,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. 이렇게 보면, 물때가 다 빠졌습니다. 한 시간 담궜는데. 싱크대는 이렇게 청소하면 깨끗하더라고요. 요거는 세탁기 거름망인데, 이것도 먼지가 말라붙어가지고, 워낙 더러워가지고, 락스에 담그고 한번 세척을 해보도록. 락스는 방금 한 컵 정도 부었고 여기다가 이제 베이킹소다도 좀 뿌려가지고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. 양은 그냥 대충 뿌립니다. 적당히.